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2.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학 쌤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일단 네. 상국이 형이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네. 크네요. 네. 첫인상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는 자동차 네. 이 부품을 자세히 들여다볼 일은 별로 없어서 아, 그렇죠. 좀 생소한 기업인데 상국이 형이 좀 차에 일관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국이 형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 또 자동차고 해서 제가 또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또 최신 뉴스를 네. 제가 또 좀 조사를 했는데 아, 있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당사 브레이크 제품 독일 보쉬샤 특허 침이 없다라고 고경록 기자가 그리고 콘티넨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 최신 기사가 네네. 임직원 자선 행사 콘티 러닝워크 2016 개최를 해가지고 오, 신정은 우리 그 네, 기자님께서 이걸 네. 기사를 썼고 아. 그리고 무단 그 또 재배포 이런 거 금지한다고 아 그렇군요 무단으로 오늘 얘기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산이 학생은요? 저는 사실 저희 쉬는 시간에 네. 매일 나와요 사실 뭐가요? 저는 자동차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공대다 보니까 그쵸. 만도, 콘티넨탈 쉬는 시간마다 매일 나오는 핫한 기업이에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쌤께서 이거 업계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부품 업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부 순위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자동차 연구기관 포인이라는 데서 최근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2015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계 탑 100 그래서 100위권 안에 드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요 네. 1등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쉬 매출이 한 461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2등이 이제 일본의 덴소 여기 매출이 한 371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3등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독일의 컨티넨탈 여기가 한 320억 달러 정도 4등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대장주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매출이 한 318억 정도 되고요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100가지 업체 중에 일본 기업이 한 33개로 가장 많습니다 와. 그리고 독일 한 20개 미국이 한 17개 우리나라가 8개가 포진돼 있는데요 41위에 현대위아 그리고 한온시스템스가 한 47위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이야기할 만도가 한 50위 그리고 성화이텍이 한 71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좋네요. 오늘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의 현 상황 그리고 비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네. 쉬는 시간마다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취재 여기가 뜨거웠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네. 다 되었습니다. 공대생들이 아. 상국이 형 죄송합니다 지금 공대생들이 어떡할까요? 진짜 딜이 뜨거운 뿌리 아 죄송합니다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업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계공학, 전기공학과들이 정말 많은 실험실에 또 갔습니다 아, 실험실에서 열심히 한번 인터뷰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설정이네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했죠. 만도와 콘티넨탈의 기업인 만큼 이제 특별히 공학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게 전기공학 실험실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 네. 시작해볼게요. 저 혹시 실험 중이신데 네. 만도랑 콘티넨탈 중에 선호하는 거 있으세요? 만도가 요즘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쪽 만도를 꼽아주셨네요. 만두 뭐 제품 중에 또 아는 거 있으세요? 만두? 기계 아 기계 같고요? 아 저는 그 콘티넨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아무래도 콘티넨탈이 만두보다는 타이어나
뭐 엔진 같은 부분을 부품에서 뭐 더 다양한 거를 다루고 있고 독일에서 그렇죠. 독일이면 또 믿을만 하고 네, 그래가지고 콘티넨탈이 만들고 더 이미지가 확실히 더 네. 저는 콘티넨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왜요? 왜냐면 그 독일 기업이잖아요. 근데 뭔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독일의 자동차가 느낌이 가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기사에서 보신 거예요? 네네 그냥 기사를 통해서 봤죠. 저는 만두 기업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래요? 여자가 일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하고 끈끈한 유대감 그런 게 있구나.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네. 들어봤고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사실 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오. 왜냐면 제 생각에는 너무 달랐는데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예. 짜잔! 아. 짜잔! 짜잔! 만도 대 콘티넨탈! 네. 만도가 17명으로 이겼는데 저는 좀 이 결과에 납득하지 않습니다. 왜요? 콘티넨탈이 좀 더 세계적인 업체라서요? 네, 그것도 있고 만약에 제가 국내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명을 제가 조사했잖아요. 네. 전 세계 만약에 30명을 조사했으면 콘티넨탈이 아마 압승을 했을 것 같아요. 인지도 면도 그렇고 예. 이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콘티넨탈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영. 예, 또 우리 학생들의 취향 저격 수양산국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네, 꾸기의 해시태그. 일단은 먼저 우리 보미 씨가 또 기업 브리핑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만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창업주인 정인엽 회장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이라고 하네요. 이게 현대의 느낌인 거군요. 1962년에 스푼, 나이프 등을 만드는 현대 양행이 모태가 되었고요. 1969년부터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후에 공기업을 거쳐서 두산그룹에 또 매각을 했고요. 네. 기계사업 분야를 독립시켜서 만도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사원수가 4,306명이고 매출액이 1조 7,200억 원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일단은 상당히 우량 기업으로 좀 알고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좀 취향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상국영. 예, 또 본격적으로 우리 만도의 네. 취향 저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예, 첫 번째 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예. 이걸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죠? 기술로 승부한다. ADAS. 오, 아, 이거 늙어. 아니요, 아다스지, ADAS지. 아다스는 아니지. ADAS는 아니다. 왜 다들 그렇게 또 공격하세요? 또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능형. 네네. 예,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서 이제 운전을 스스로 이제 하는 거. 예, 팀에 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으로.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자율주행. 아, 이제는 이제 뭐 돌 같은 거나 공사장 이런 것까지 인식을 다 가능해서 그런 약간 ADAS 네. 시스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했는데 자율주행이 요즘 대세예요. 네, 맞아요. 호쌤께서 이제 만도가 요 분야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합 부품 기업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93년도에 자체 개발 ABS를 생산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뭐 ABS, TSC, 그러니까 전장 관련된 부품들 정말 다양하게 생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얘기가 나왔던 우리가 흔히들 이제 ADAS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부분 형님. 네? 에이다스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그냥 정해진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13년도 에이다스 관련 매출이 한 560억이었는데 네네. 올해 한 2,600억 정도로 굉장히 이쪽 부분에 투자를 지금 많이 네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연말에 상륙한다고 하죠. 만도는 테슬라의 협력 업체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만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찌 보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의 세계적인 강자니까.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도 말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품 기업들하고 테슬라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국 타이어하고요. 네. 모델3에 들어가고 있는 타이어 메인 공급 업체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만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전장 부품 이쪽에 대해서 EPS와 그다음에 조향 장치 부분 및 스티어링
저기 렉을 이제 공급하고, 그러니까 조향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지금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어요. 아니요. 이런 좋은 부품 기업들은 또 여러 가지 자동차 메이커에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좀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샵. 예, 캘리퍼 생산 세계 1위 목표입니다. 예, 캘리퍼가 뭐예요? 캘리퍼. 갤로퍼가 아니라 그 옛날 캘리퍼. 자동차 갤로퍼가 아니라 캘리퍼라고 아. 만도에서 이제 생산한 여러 기술 중에서 예, 예. 연비를 향상시키는 신기술인 거죠. 아. 이게 지금 현재 폭스바겐 골프, 폴로 등에 탑재가 되어 있고 네. 이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사실 만도가 이제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도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실까요? 만도가 요즘 실적이 좀 좋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파업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청업체들도 같이 물량이 축소될 거예요. 그런데 네. 만도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지금 3분기 영업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 한 749억 정도.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한 447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매출은 한 6%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8.9%, 당기순이익은 무려 한 70% 가까이나 급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만도의 주가가 무려 한 절반이 넘게 5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에 이제 모든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중국이라는 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내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하게 되면서 현차, 기차, 그다음에 GM, 폭스바겐 이런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내려갔는데 이 만도가 내부적인 중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이제 가시화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자동차 부품 기업 들보다도 더 많이 오른 상황이다.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차 파업 문제가 빨리 조속하게 해결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로 탄력을 더 받게 되면 더 크게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겠죠. 네. 원래 주식 시장은 미리 반영이 돼 있으니까. 네. 우리 같은 개미들도 돈을 건다니까요. 아, 그쵸. 그래서 주식은 사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주식 엄청 했거든요. 아, 삼성맨. 네, 그때 회사 삼성 다닐 때 저기 그때는 저희가 제법 괜찮았어요. 수익률이. 그래서 부장님이 뭐라고 해도 맨날 그냥 웃고 있고 화장실 가서 계속 그 주식 투자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제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뭐라고? 괜찮아. 지금 큰일 났어. 너 리만브라더스 넘어갔어. 리만브라더? 그 논브라더인데 나 몰라 하고 이제 술을 전화 끊었는데 네. 그게 그 미국발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아~ 제 자산이 정확하게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입사하신 다음에도 주식은 내가 경제를 공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지 네. 저처럼 과도하게 하면 네, 되게 슬퍼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진심으로 슬프셨나 보는데. 네, 네. 잘 새겨들어야겠네요. 네, 우리 산희 학생도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네. 평소에 만도 기업에 관심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 산희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뽑은 해시태그는 딱 한 가지 말씀드려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학생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바로 장기간 인턴이라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인턴.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인턴을 지원하는 공대생으로서 네. 만도를 제가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왜요? 왜냐하면 인턴의 기간이 사실 방학 때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주? 4주? 이 정도가 아니라 16주에서 24주 이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학교를 이제 쉬고 그렇죠, 다녀야 된다는 건데 한 학기를 버리면서까지 내가 인턴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좀 만도의 그런 계약 그런 기간 때문에 학생들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번안이 되는 그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줄 때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전환도 안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전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간다. 전환율이 조금 좀 높은 편일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그러면 안 좋은 건 아니네요. 아주 안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한번 콘티넨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티넨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71년에 1871년? 오래됐네요. 장난 아니에요. 예. 와,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고무 제조업체인 콘티넨탈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핵심 기술인 타이어 외에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1998년 이후 16건이라는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글로벌 전장 부품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4위 타이어 업체인 동시에 글로벌 3위 부품사입니다. 아하, 분해 좋죠.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진짜. 네, 국내에는 1987년에 진출을 했고요. 2002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4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연속 그러게요. 14년을 수상을 했을까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국내 사원 수는 1,065명이라고 하고요. 네. 국내 매출액은 2015년 기준 7,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 14년 연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엄청난 겁니다. 근로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콘티넨탈 코리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계 기업인데 사실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 힘들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네. 뭘까요? 샵! 예. 이 호라이즌? 사실 이게 거의 예. 처음 듣는 말 아닙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호라이즌입니다. 콘티넨탈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호라이즌, 자동차 제어 IT 기술로서 그 디지털 지도와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간의 통신을 네. 통해서 연비를 약간 뭐 줄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T맵이나 이런 거 쓰면 네. 거리가 짧아지니까 예. 연비가 축소되듯이 약간 그런 기술이 아닐까 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가 이 기술을 이용했다고도 하는데요. 형쌤 어떤 건지 콘티넨탈의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오래된 기업이고 타이어도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타이어 산업을 하다가 이제 전장 모듈까지 아우르고 있는 종합 자동차 부품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다가가는 최종 목적지는 스마트하고 자율주행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지도 그리고 이걸 통해 안전 그리고 연비 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연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호라이즌 기술 관련돼서는 연료 소비를 이제 낮추기 위한 그런 추천 아이템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IoT 기술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다양한 스마트카의 이슈들을 만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V2X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Vehicle2X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차량하고 다 커넥티비티를 잡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카를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라는 거점과 통신망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수많은 보행자들 사이 네트워킹을 내가 구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센싱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보니까 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인자동차를 바라볼 때 제일 무시점 우리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결국 인명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면 과거에는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그 사람 책임으로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왔는 게 통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결국 이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제네시스 K7입니다. 예, 예. 예. 뭐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급 자동차 거의 모델인데 그쵸. 사실 우리 그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산 타이어가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콘티넨탈 이제 수입 타이어가 최고급 모델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내수를 그만큼 뽑아먹고 이제 시작한 거죠. 얘들도. 근데 그만큼 이제 성능이 되니까 되니까 쓰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올해 수입 타이어가 10,000개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콘티넨탈 타이어의 강자이기도 합니다. 네. 홍쌤, 이 성장세가 계속될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차가 나왔을 때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타이어를 누가 가져가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EQ900이라든가 제네시스 뭐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차 입장에서도 기존의 현대자동차 이미지 그러니까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로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차 BMW 벤츠와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미쉐린, 그다음에 컨티넨탈 이런 타이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의 K9 관련돼서도 함께 국산 타이어하고 같이 그걸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내 수입된 타이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유는
수입차 자체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또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수입차종의 수입 타이어조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같이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희 학생은 콘티넨탈과 관련해서 뽑은 해시태그가 있을까요? 네. 저도 콘티넨탈을 잘 몰라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그러면 하는 사실 네, 공모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콘티넨탈은 사내 사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전을 연다고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내용인데 약 160개 이제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 사원분들에서 총 몇 개의 아이디어가 나오신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47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 7만 개요? 엄청. 그러니까 사원 평균 1인당 2개씩 낸 정도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경제적 효과 또 사회적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근데 네. 그거 했다 또 욕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평소에 얘기를 해야지 공모전을 해야 꼭 얘기를 한다고. 돈을 걸고 1인당을 만들고 상금도 센데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이루어지니까 일부러 아이디어를 했어도 계속 공모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돈 걸릴 거 낼 수 없다. 공모전 있을 때 내야 된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궁금하죠. 알기로는 그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면은 연봉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은 항상 연봉이 높은 걸로 유명하죠.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근데 그 독일 기업인데 제가 자꾸 지원할 때마다 떨어져서 혹시 그 어학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가요? 외국인들. 기업은 연봉을 볼 건지 강의를 볼 건지 얼굴을 정말 보여주기 싫어하십니다. 진짜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네. 어떤 거를 이제 이런 부품 기업을 봐야 하는지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공대가 아니라 저는 인문계 학생인데요. 공대가 아니어도 그런 친한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취직이 가능하면 뭐 어떤 거. 인문대 어떤 쪽으로 준비해야 될지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가장 많았던 질문이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은 그렇죠. 공대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사실 가고 싶은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 좀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뭐 그 기업의 미래나 아니면 뭐 연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당장에 받는 돈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뭐 돈이 여러분들한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돈이 또 얼마나 영속적으로 갈 거냐.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근무지가 저는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또 여러분들 개인 가정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근거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은 해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발 여러분들 그런 변수들 중에 저는 좀 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근무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강도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무 강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내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사예요. 근데 그 상사를 누구 만날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현실적인 객관화된 지표만 보고 경중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는 좀 연봉이 높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연봉이 높은지가 사실 궁금해요. 뭐 일이 빡세서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업무량이 많나 이런 거 왜 도대체 이렇게 연봉이 노동시장에서 연봉이 높다는 건 네. 일을 많이 하다기보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봉을 볼 때에 그 기업의 인당 영업이익을 저는 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100억을 버는데 10명이 필요한 헤지펀드도 있고요. 어떤 네. 기업은 1,000명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있다 하면 연봉은 전자가 높을 겁니다. 네. 근데 자동차 산업은 그거 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노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수준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 여러분들이 사상 관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응? 네. 충분히 줄 수 있어.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산 친구들이 여기를 안 와. 그러면 연봉으로 많이 줘서 여러분들 끌어올 거고요. 네, 네. 여기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애들이 우리 기업에 자꾸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돈을 많이 주겠어요? 많이 안 주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좀 어떤 좀 컨텐츠적 산업과 이런 좀 산업재 기업의 어떤 차이. 물론 여기는 뭐 서울 압구정동이라는 근무지와 이제 여러분 지방근무라는 것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좀 보면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 주유소 알바들은 왜 이렇게 돈을 작게 받아요? 부가 가치를 많이 창출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아, 자동차 업계로 앉혀주나요? 그냥 자동차 아니죠. 그거는 주유소 업계죠. 아, 그렇죠. 왜 주유소 업계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웬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또 혹시 예. 다른 질문 좀 없을까요? 그럼 사실 또 연봉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물어봐야죠. 국기업의 연봉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예. 16년 한 4원급 봤을 때 만도가 네. 한 4,450, 컨티넨탈이 한 4,5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벤더들은 조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녹화한 이후로 최고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사실 저희 녹화 통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제일 높았었죠? 그러니까 현차가 한 6천 정도. 6천 정도. 그다음에 현차 아. 1차 벤더 중에 괜찮은 기업이 한 5천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모비스였나요? 네, 뭐 그다음 예, 예. 현대차는 그 그래도 아는 동생인데 걔는 밥을 사더라고요. 아, 이거 있었네요. 이거 있었네요. 형이라고 불러요, 걔. 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하더라 알아볼까요, 생국이형? 예, 또 한간에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또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면접에는 정치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 하더라. 정치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13년도 때 나왔던 건데 NLL 문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와.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보수적인 기업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까놓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돌려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 기업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청년층을 늘려야 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고 어찌 보면 좀 압박일 수도 있는데 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기업관을 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트7 리콜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삼성이 뭐 한 게 뭐 있냐? 백혈병 사고, 노조 탄압하고 뭐 그다음에 불산 누출 사건, 단가 인하, 일감 몰아주기 다 부정적인 부분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야? 노트 리콜 사건 거 잘 됐어. 네티즌들이 막 그렇게 댓글을 달죠. 근데 삼성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방송편을 보면 제가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네. 이건 거대 자본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이 사업을 이끌어라 지금 거기 고용이 창출되고 전혀 하지 않았던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우리 산업에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자동차 산업에 있는 임원분들은 네. 어떤 국가의 근간 산업에 내가 내 청춘을 바쳤다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그 여러분들 정치적 색깔이 중요하다기보다 지금 취업을 하셔야 되니까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답변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드를 알아볼까요? 네, 또 다른 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티넨탈은 20계열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카드라. 카드라. 네. 사실인가요? 지금 10월 25일까지 한번 전형이 있었는데 네. 거기 공채가 인테리어 기구 설계, 안전장치, 파워트레인, 네? 생산, 물류, 품질 거의 다 이공계죠. 네. 여기서 이공계 아마 안 뽑을 거는 물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업의 특징상 안 뽑는 건 아니지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튼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누군가도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취업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소비재 기업은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산업재 기업들은 많이 안 써요. 아마 오늘 이 방송도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 이런 거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도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률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시나 봐요. 그만큼 아니 안 볼 거다 이런 느낌이 어려운 기업이다. 형님은 제가 나왔는데 안 봅니까? 대한민국의 형님이라 저 때문에 안 볼까 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도와 콘티넨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취향에 맞는지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해시태그를 이제 대학생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면서 네. 사실 콘티넨탈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직장 생활 해보진 않았지만 그 직장의 미래는 뭔가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아까 이제 콘티넨탈에서 사원들 이제 각자 두 개씩 정도 의견을 내고 있다는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상사 눈치 보기 바빠서 아이디어들 못 낼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아이디어를 잘 게을러져서 못 낼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히 내는 어떤 콘티넨탈의 분위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티넨탈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국이 형은요? 예, 사실 뭐 만도도 그렇고 콘티넨탈 독일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 자동차 기업 같은 게 잘 되는 기업들이 네.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입니다. 다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베트남 빼고는 다 잘 됐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 애들이 지금 분발을 좀 해야 되는데 베트남 전쟁 이후로 지금 뭐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기업에 사실 전쟁을 당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술력이 지금 아직 상당합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저는 만도에게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이번 시즌이 끝났다. 있어요. 네. 그 우리 되게 진중하게 해야 돼. 네, 방송 보는 분들 되게 슬플 거예요. 다 떨어진 친구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3월에 공채 시즌이 열리니까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공채 시즌을 보면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 뭐 CJ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한 기업들의 채용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채용을 하면 내가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시즌 막바지에 채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멘탈이 워낙에 유리 멘탈이니까 뭐 몇 개 떨어지면 이미 정시줄도 왔거든요.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 몰라 나 안 돼. 난 토익 공부하게 돼.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의외로 자소서가 많이 안 몰려요. 이건 제가 그냥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공채들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 오는 기업들, 막바지에 오는 기업들은요,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기업들을 다뤘듯이요. 네. 그래서 채용 페이지를 보다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모르는 기업이 나왔어요. 모르는 기업이잖아요. 후진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전을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시즌 막바지 고생하는 분들께 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